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도 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이 예전부터 지구와 비슷해서 제2의 지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화성의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우리가 숨쉴수 있는 공기를 가져나가 중요할 텐데요. 예. 지구 대기의 경우에는 질소가 대부분이고요. 산소도 한21%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한 3%에 못 미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는 0.1%에 불과합니다. 예. 게다가 기압도 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해서요. 지구 25km 상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숨쉴 수 없고요. 거기다 이제 온도도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훨씬 낮아서요. 대체로 영하의 날씨입니다. 네, 그렇군요. 산소가 0.1%에 불과하고 사람이 숨쉴 수가 없다면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주복을 착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춰진 그런 우주선 모듈에 들어가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뭐 우리 화성이 지구하고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구하고 살기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필요하다면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런 거대 프로젝트도 진행될 것으로 초창기에 그 개척자들은 예상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화성에 머무르기 위해서 고립 훈련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나사가 화성에 이 액체 상태에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흔적을 물이 흐른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예전에도 사진으로 찍히긴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따뜻할 때는 물이 흘러서 그 실계천의 폭도 넓어지고 젖어 있다는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게 보이는데요. 예. 그랬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좀 추워지면은 그게 물이 얼어서 흐르지 않고 하는 것이 발견됐고요. 게다가 이 스펙트럼으로 보니까 실계천에서 염분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뭐 염소하고 또 마그네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 우리가 학교에서 어는 점 내림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그 물질들이 있을 경우에 얼음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발견 그 실계천에선 발견됐는데 주변 안반 지역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따뜻할 때 이렇게 충분히 그 땅을 적셔가지고 흐르고 따뜻할 때 나타났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나오지 않는 이런 계절 변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아하, 흐르는 물이 있구나라는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이른바 소금물 개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아직 그 원천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화성 표면 안에 지하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 지하수처럼 그 물줄기를 이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아마도 과거에 화성에 원시 바다가 있었다고 하는 또 강력한 증거가 올해 초에 발견이 됐는데요. 네. 아마 그 바다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아직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탐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방금 언급됐지만 짠물 하면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물 개천하고 바닷물하고는 좀 다를까요? 예, 그 저도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예.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뭐 칼슘 이런 그 원소들이 발견된 것을 봤습니다. 그 원소들 몇 면을 보면은 지구 바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스펙트럼 관측이기 때문에 그 함량비에 대해서는 지구 바다하고 비슷한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에 그 탐사 로봇가 가서 직접 측정해야지 얼마나 지구 바다와 비슷한지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측정을 좀더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이 물은 사람을 비롯해서 식물 등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 화성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게 아닐까요? 예, 이게 참그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 대부분은 이제 물을 이용해서 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기온이 높아지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그 생명이 태동하는데 그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 중에 일부는 충족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화성의 생명체 존재를 유추하는 데 긍정적인 결론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발견으로 해서 과거 생명체가 화성에 있었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은 어떤 종류가 살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네, 저도 아주 궁금한데요. 분명히 우리하고 통신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 우리를 침공할 만한 그런 발달된 고등 생명체는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그 물이나 그런 토양에서 간신히 추출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존재를 알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아마 박테리아나 나노박테리아급이 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질문인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구인의 화성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생활 용수로 쓸수 있다는 거고요. 전기 분해해서 숨쉴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용수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나사나 유럽 우주국에서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들도 민간 기업들과 같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인류의 화성 이주를 염두에 두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추측에 가까운 답변을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자, 나사의 이번 발표가 이 화성 탐사에 좀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기에 연구비가 더 투자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 계획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나사의 계획을 보면은 사람이 이주해서 살려면 화성의 환경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미션을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화성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지 지진계를 설치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열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인류가 정착해서 사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요. 이런 화성의 환경하고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우주선을 보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발사가 될 마스 2020이라는 미션은 주로 생명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그러니까 과거 흔적이나 지금도 뭐가 살고 있을까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싣고 나사로 저 화성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서나 보던 인류의 화성 정착, 진짜로 가능할까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화성에 대한 탐구가 더 기다려지게 하는 오늘 화성의 물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